그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가장 많은 벨소리로 이분 노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의 주인공 신인 가수 모세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앉으시죠. 예. 네. 제가 선물을 제가 선물이요? 제 CD 사인.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세. 네. 야, 사진이 본인이신가요? 네. 맞죠? 네. 아. 예. 앉아도 될까요? 예, 앉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사진에 빠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뒤에다 이렇게 넣고서
노래했는데 예. 엉덩이 바지 빠질까봐 참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뜨끈뜨끈하군요.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앨범을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시고 네, 네. 다 아시죠? 네. 네. 근데 이름이 왜 모세예요? 아 이거 질문 많이 듣는데요. 예. 이거 너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너무 뜻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요. 예. 제가 외워버렸어요. 지금 어. 시키시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방송이 아직 예. 익숙치 않은 신인이라서. 아니요, 아니요. 흐름을 잡고 한번 아니, 해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네,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이 그 참 고통받는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저도 이 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데 살기 힘든 이 세상 대중과 영원히 함께 가겠다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네. 야. 아유, 감사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셨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가수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아, 저 윤도현의 러브레터 출연하는 게 네,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예. 아, 왠지 정말. 그 정말 제대로 된 가수가 한 번쯤은 꼭 나와야 되는 여기 나와야 뭔가 인정받는 분위기 어. 그리고 제가 윤도현 선배님을 워낙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어. 앨범도 계속 꾸준히 사고 정말요? 네 스쿨 밴드 시절에는 카피도 많이 하고 아. 네, 저 3집에 그 7년의 그리움 이런 노래 굉장히 예. 너무나 그리운 거 뭐 이런 예. 거 뭐 좋아해요 어. 아무 모르시나 봐요? 그 저기가 그러니까 뭐 의외로 히트곡이 없어요. 그 신인 가수분들한테 참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 누가 그래요? 아닌가요? 그럼요. 네. 왜 짧고 굵게 저는 그냥 가늘고 아주 길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바람직한 네. 가치관이죠. 예. 네, 그냥 뭐 지금 당장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진 못하더라도 예. 꾸준히 그냥 다른 음악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다가 예. 좀 지칠 때 아 예. 모세 있었지? 이런 모세 한 번씩 들으면 아 편안하네 쉬어가는 그런 네. 그런 음악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예, 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자 가시기 전에 뭐 혹시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뮤지션의 노래 네. 있으면 한 곡 네 오늘 예, 준비했죠? 네. 준비 어떤 곡인가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의 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야 그 명곡 그 곡을 들으면서 네, 오늘 러브레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도
소용없네.